자연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는데, 3차에서 양의 실근 개수면 4K만 넘기든지 K만 넘기든지 4K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의 3승 마이너스 12의 X 더하기 22는 4K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fx라고 보고 fx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양의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x가 양의 부분에서 생기는 양의 교점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fx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다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2. 자,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보면 3x 뿔마 2가 되나요? 그 다음에 함수값 찾아봅시다. f의 마이너스 2는 양의 교점이니까 의미는 없겠네. 안 그려도 될것 같은데 계속 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맞나? 왜 이렇게 크지? 38인가요? 그 다음에 F의 2는 8 마이너스 24 더하기 22는 6. 그 다음에 양의 부분 했으니까 Y절편도 미리 좀 생각을 합시다. 22가 되겠다. 이 사실을 가지고 계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2, Y절편 20인데 그림이 6까지 가야 되고 38이고 대충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여기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네. 맞죠? 6만큼 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대 38이고 0에서는 20이니까 아예 축은 이 정도 그려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fx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값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38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교점 문제랑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k가 아니라 4k라는 거. 그거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이 된다면, K가 1이 되게 되면 양의 교점 볼 겁니다. K가 1이 되면 오른쪽 부분에 4를 그어 보겠죠. Y는 4랑 교점 찾아볼 거 아니야. 그렇다면 FK는 교점이, 양의 부분 교점은 없습니다. K가 2가 되게 되면 8, 여기, 요렇게 그어보겠죠. 여기는 4, K가 2가 되면 이렇게 8 거니까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계속 두 개인데, 어디까지 두 개? 여기 좌표가 20인 거 아니까, 4배를 해서면 K가 5가 되는, 20에서 그었을 때까지는, 따다다, K가 5가 되는 지점에서는 20일 테니까, 여전히 여기까지는 두 개가 생길 테고, 그렇다면 시그마가 10까지인가요? K에다가 6 하게 되면 6 4배 하게 되니까 24죠. 여기는 의미 없고 요쪽만 보게 될 테니까 24가 되는 순간 양의 교점은 이제 한 개만 생기는 건데 계속 위로 가도 계속 한 개잖아. 그럼 K가 6에서부터 K가 10까지는 전부 다한 개인 것 같아요. 2에서 5까지는 전부 두 개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거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그마 1에서 10까지의 FK를 계산을 해보면 0 하나 있고 2는 몇개 있나? 2, 3, 4, 5, 4개 있나요? 2가 4개 있고 그 다음 1이 6, 7, 8, 9, 5개 있죠.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 5 더해서 13이다라는 형태로 4단위로 그려볼까? 이런 정도로.
그러면 여기가 K가 1, 여긴 K는 2, 여긴 K는 5, K는 6, 이렇게 하면 이 안 될 부분 없고요.